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에 당선한 조정훈 당선인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빨리 나와 달라, 그리고 이제 와서 국민들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자, 이 국회 앞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이 화환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 100일 동안 뛰어다녔던, 그리고 자,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그의 진정성을 보고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지쳐있다, 당분간은 좀 쉬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곧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했다. 자, 본인도 쉬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손들어서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정 붙일 때, 힘이 겨울 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하는 여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이미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 본능이 있고 검사 이 프레임이 있어서 그 외에 새로운 컨텐츠가 있어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이 컨텐츠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니까 많이 지쳐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등판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다면 시간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널 A 라디오에 출연해서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에 세 번 오셨는데, 처음 왔을 때는 공중부양하듯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을 한 기억이 난다고 말하면서, 선거 전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지쳤다, 여러 가지 반창고를 붙인 걸 보고 치료도 받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 복귀를 촉구하는 화환이 국회 앞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도 강약, 중강약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약, 중강약. 한번 강하게 나갔으면 약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라는 소중한 정치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쉬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게 맞고 푹 쉬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자가 구상을 같이 논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 구상을 논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업 비밀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도 계속해서 뭐 폐서자가 됐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군이고 그 밑에 세자가 있는데, 이 세자가 뭔가 격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폐세자가 됐다, 그러니까 주군을 넘나보려고 하다가 이래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라이벌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에 홍준표 이 대구시장이 대선에 나올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대선 후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렇게 1위로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너무 지금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한동훈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는 걸 아마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협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통 큰 정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은 공천을 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갈등을 겪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장해찬이나 도태우나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실에 있는 사람들, 또 40년 직위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천 배제되거나 뭐 공천이 번복되거나 공천 취소되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갈등 또는 이 섭섭한 건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큰 정치에서 의례히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다, 통제가 가능한 변수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조정훈 의원이 직접 통화를 해보고 지금 그 근황을 전했는데 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설프게 모습을 드러내고 또 여기저기 뭐 발언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또다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두문불출하고 모든 소식통을 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정 나타나서 이 나라에 또는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데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나타나서 그때 또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기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국회에 환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단결을 해가지고 거야 세력들, 이재명과 조국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임기를 자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세력 사람들과도 합쳐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더 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해 보이고 이 홍준표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말이 주목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홍준표가 계속해서 저렇게 공격하고 저격하고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도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홍준표가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선택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로 대구, 경남 거기 PK과 TK 지역에서만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 주로 홍준표가 이렇게 험지에 나가가지고 뭐 국민적인 또 대중적인 이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홍준표의 정치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